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다입니다. 2020년 운세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연애도 좋고 금전도 좋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거겠죠.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2020년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는 4개고요.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건강운이에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2020년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건강으로 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차로 시작해서 광대 타로로 끝납니다. 전차는 그만큼 힘이 넘친다 상징하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나타내겠죠. 그리고 광대 타로 역시 여러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는 그런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약간 가슴을 쓸어내릴 좀 덜컥하고 뭔가 이상 신호가 발견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놀라지 않으셔도 될 이유가 여기 보면 완성의 타로 있고요.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한 가운데 여러분을 의미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이렇게 스타예요. 행운이고 기회고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깜짝 놀라는 갑자기 뭐 병원에 갔는데 여기 좀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죽음의 타로 나오면은 건강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너무 팩트죠 이건?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노인의 타로 있고요. 그만큼 축축 처진다 그런 기운 달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느끼실 거고요. 자, 여기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심판의 타로 있습니다. 아마 초반부터 전차의 타로 그리고 무너지는 타로가 있는 걸로 봐서는 덜컥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의욕적으로 아마 시작하셨겠죠. 근데 몸이 안 좋아요. 덜컥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연인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사랑의 타로, 건강운이에요. 건강운에서 사랑의 타로, 연인의 타로는 그만큼 그냥 긍정적인 기운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초반에 전차로 상징되는 막 하시고 싶은 것도 많고 의욕이 넘쳐 흐르는데 갑자기 덜컥, 피곤해. 그리고 뭔가 안 좋아. 그런 느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판, 요거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주저앉을 수 있어요. 갑자기 길 가다가 퍽 주저앉는 거 있죠?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죽음의 타로 있고 심판 약간 사건 사고 좀 의심스럽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세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완성과 행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은 너무 좋아요. 과정이 좀 순탄치 않다. 건강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좀 피로가 확 닥쳐온다거나 병원 같은 데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큰 병원 좀 가보세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게 이 첫 번째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까봐 완성의 타로 있고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타로는 언제나 시작과 끝이 거의 절반을 지배합니다. 전차로 시작해서 광대로 끝나요. 시작도 아주 힘이 넘칠 거고요. 광대도 2020년 마지막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고 어딘가로 가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넘쳐 흐를 거예요. 초반에 좀 주의해 주세요.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타로 초반에 좀 괜찮아졌다 싶을 때 또 위기입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후반부에는 전혀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자, 건강 점수 드리자면 제가 한 85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020년 초반에 여러분 너무 의욕적으로 달리세요. 그래서 덜컥 조금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게 제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 저는 오픈했고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확실히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약간 강한 경고입니다. 특히 초반에 너무 달리실 수 있으세요. 장기 레이스다고 생각하시고요. 1년을 여러분들은 다 살아내셔야 되겠죠? 근데 초반에 너무 달리다가 무언가 무리하시지 않도록 예,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턱커덕 걸리는 일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만 않으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로는 처음과 끝이 거의 절반 이상을 지배합니다. 전차를 시작하고 예, 광대로 끝납니다. 에너지가 넘쳐 흐를 거예요. 너무 무리만 하지 마십시오. 뭐 여름 정도에 약간 예, 위기가 오지만 예, 그 역시 잘 지나갈 거고요.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2020년 여러분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타로는 항상 시작과 끝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작은 광대고요. 마지막엔 힘의 타로예요. 자, 광대의 타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으시고요. 의욕이 넘치시고, 자, 이동수 있습니다. 이거 초반에 여행 같은 거, 2020년 초반 연휴에 여행 가지 마시고요. 저는 조금 집에 얌전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리고 좀 몸에 무리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2019년 너무 무리하셨나요? 아니면 송년에 뭐 이런 걸로 너무 달리셨나요? 예, 몸에 일단 무리 오신 거예요. 자, 변화의 타로, 그리고 행운의 타로 있습니다. 행운의 타로까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으시지만 여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 죽음과 예, 변화, 변덕의 타로까지 예, 부정의 의미로 좀 얽혀 있습니다. 너무 예, 여행을 다 가신다거나 예, 그거 안 좋아요. 예, 좀 자제하시는 초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광대 타로는 임박해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1월, 2월 보시면 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중하시는 게 예,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 하면서 핑 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탁 주저앉는 거 예, 그런 거 산 같은 데 가지 마세요. 예, 요거 특히 죽음의 타로 나왔을 때 산 같은 데 요 그런 데 혼자 되는 거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해 주시면요. 뭐 잔병 치레 없으실 거고요. 자, 황제의 타로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잔병 치레 없으실 거고요. 뭐 감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힘이 넘칩니다. 예, 처음과 끝이죠. 그리고 연인의 타로 있고 스타의 타로 있고 예, 걱정할 게 전혀 없으신데 이게 노인의 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반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너무 달리시거나 여행을 가신다거나 예, 만약에 그래서 좀 데미지를 입으셨다 그럼 한 봄, 여름 초반까지는 그거 회복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만 잘 피해 가시면 돼요. 예,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이란 건 여러분이 조심하면 얼마든지 기운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건강 운세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광대의 타로, 이거 어디로 간다, 그리고 너무 막 의욕이 넘쳐요. 그것만 좀 자제 부탁드리고요. 변화는 초반에 여름 봄엔 지켜보시고 여름에 초입 지나면서 이제 변화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힘이 돌아와요. 너무 급하게 변화하시고 막 새롭게 취미를 하나 만들어서 막 산에 가시고 뭐 백패킹 하시고 예,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죽음이 있고 광대의 타로까지 요거는 이동수를 좀 조심해라, 좀 정체 잠깐만 참아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거꾸로 매달린 산에 죽음 그리고 변화의 타로 요게까지는 예, 크게 만약 자리를 움직이신다든지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지 멀리 떠나신다든지 이 그런 거 좀 주의하셔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반에요, 초반.
예, 여기 다시 광대의 타로는 임박했다는 걸 나타내니까 1월달, 2월달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2020년 지배하는 건강의 타로 한 장의 키워드는 황제예요. 너무너무 건강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여행 떠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지간하면 연휴 때도 그냥 집에 계시고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키워드 타로 준비했고요. 잠시만요. 자, 카레 타로 냉정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들의 보조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일이 너무 바빠진다 그러면 끊을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조언을 제가 이 초반부에 드리고 싶네요. 혼자 바쁘게 막 서두르신다고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만 급하게 먹으셨다 몸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좀 천천히 봄 1월 2월 그거 약간 3월 초까지도 좀 그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배하는 한 장의 키워드는 황제라는 거. 잔병치레 없으실 테니까 초반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선택지 포타 복좌였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건강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2020년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신 여러분이 너무 방심하셔가지고 한번 덜커덕 걸릴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처음부터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타로를 교황의 타로, 광대의 타로, 마법사의 타로, 황제의 타로, 심판의 타로, 그리고 완성의 타로. 자,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예, 막 야근하시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기분도 좋고요, 건강하고요, 뭐 몸도 막 힘이 넘치고요. 자, 그래서 무리를 그냥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마법사의 타로가 있다는 건 특히 학생분들, 그리고 예, 학생분들 예, 너무 공부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밤새지 마시고요. 직장인분들도 밤새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너무 달리세요.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약간 큰 코를 다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사건 사고는 아니고요. 자신의 몸 안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리가 온 거죠. 무리가 와서 진짜 덜커덕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한 해가 예상되니까요. 요것만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가지고. 건강은 정말 운세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게 이 건강운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네, 힘의 타로 있거든요. 자, 여러분의 2020년 건강운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힘이라는 게 여러분의 건강운이에요.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그만큼. 뭐든지 해도 잘 되고 예, 그냥 돌덩이를 씹어 드시는 그런 전혀 건강에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덜커덕 한번 걸리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인의 타로와 스타 예, 행운과 기회의 타로가 바로 이어져요. 이런 악마의 타로 있지만 금방 복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냉정함의 타로, 그리고 카레 타로, 예, 그리고 냉정함의 타로. 이 두 개의 타로는 자, 냉정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조금 몸이 좋아지신다고 해갖고요, 예전처럼 다시 또 달리실 거예요. 여러분 성격 자체가 그렇고 뭐 참지 못하시고요. 뭐 해야 될 거 그냥 무조건 해야 되고 돌직구입니다. 돌직구. 전체의 타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향을 알 수 있는 타로가 너무 많이 나와줬어요. 여러분 건강 따위는 예, 챙기시지 않을 거예요. 달려나갈 수 있다면 끝까지 달려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고요. 에너지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내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만 하시면 돼요.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인생은 마라톤이다. 자, 여기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황제,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 이제 11월, 12월 막판이 되셔야지 그나마 조금, 아, 내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되겠구나. 누구조차고, 예.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예, 그거. 그런 깨달음을 아마 막판에 얻으시겠네요. 자, 그러기 전에, 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언이에요, 조언.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살살살살살살, 2020년은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 그죠? 여러분 몸부터 챙기세요. 그렇게 보자면은 2020년 여러분 엄청나게 바쁘신 한 해가 되겠네요. 항상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도 짬을 내야 돼요. 짬을 내고 내서 쉬는 시간, 예, 마련해야 됩니다. 자는 시간 만드셔야 돼요. 얘기 중에 상황에 그냥 혹 빠져가지고 어 하고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악마와 무너지는 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몸의 이상신호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를 더 펼쳐서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거든요. 자, 여기 카레 타로 이렇게 엮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자르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데 자꾸 1이 더해지고 1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2잡, 3잡 그리고 아이디어가 넘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 힘의 타로 약간만 줄여주십시오. 3개 할 거 2개 하고 4개 할 거 3개 하고 아셨죠? 여러분 몸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세상을 다 가져도 건강을 잃는다면 그거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얘기는 조언이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세요. 너무 바쁩니다. 짬을 내서 꼭 쉬는 시간 마련해 주세요. 안 그러면 여름이 왔을 때 한번 축 처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여러분의 2020년 건강은 힘이 타로 아주 완벽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자, 2020년 여러분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네 번째 선택지 중요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2020년 여러분의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약간 네 번째 선택지는 한 제가 70점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타일 자체가요 병을 키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병원 가면 그냥 해결될 일을, 병원을 안 가시고 일을 키우시겠네요. 자, 나는 괜찮다. 예, 전차의 타로, 예, 칼로 상징되는 냉정함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노인의 타로, 힘이 빠지고, 예, 몸이 좀 찌뿌드드해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너무 넘치세요. 근데 자신감보다는 그냥 귀찮으신 거겠죠. 병원에 안 가시는 이제 악마의 타로, 죽음의 타로, 무너지는 타. 병을 좀 키우시는, 예, 키우시는 여러분이에요. 일찌감치 병원 가시고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예, 요만큼이라도 발견되면 빨리빨리 병원 가십시오. 병 키우지 마세요. 키워서, 예, 뭐 나중에 돈만 많이 들어가지. 병원 가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예, 완성의 타로 있으시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2020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완성의 타로예요. 그런데도 사실 이제 완성의 타로 오면 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90점 이상 드려야 되는데 주의사항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스타일 자체가 병을 키우세요. 키우는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노인의 타로. 예, 그냥 약 드세요. 약. 왜 약을 안 드시는지, 왜 병원을 가는 걸 귀찮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제의 타로, 그 다음에 여왕의 타로 있고요. 마법사의 타로 있으시니까요. 자, 바쁘다는 핑계는, 자, 통하지 않습니다. 자칫 미루다가는 이렇게 죽음, 좀 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병원 가세요. 바쁘다는 핑계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의 타로는 이렇게 연애 그리고 사랑의 타로를 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예. 건강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애의 타로, 사랑의 타로는 그만큼 그냥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성과 긍정, 하지만 병을 키우는 악마와 죽음과 예, 무너지는 탑. 여러분, 병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전차로 시작해서 예, 교황의 타로로 끝나죠. 예. 처음에 에너지가 넘치시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좀 얌전해진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병을 키우다가 여러분이 이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시는 거죠. 그거를 미리미리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완성의 타로 있으니까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 사랑의 타로, 연애의 타로 나와줬으니까요 긍정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 가서 약 맞으세요. 주사 맞으시고요, 그럼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제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여러분에게 조언의 말씀 좀 조금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황제의 타로죠. 네, 방패를 예,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고집불통이세요. 황소고집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고집 부릴 게 있고 안 부릴 게 있습니다. 자, 병원 가시고요. 예,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발견됐다, 피곤하시다, 그럼 병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완성의 타로, 그다음에 여황제의 타로, 그다음 사랑의 타로예요. 여황제의 타로도 긍정을 나타냅니다. 부정이 아니니까요. 절대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초반에 병원 가서 예, 약 드시고 그럼 해결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2020년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번째 선택지였는데 예, 건강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운세보다도 건강은요,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널뛰기를 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 확확 달라져요. 자,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좋은이었습니다. 제가 긍정의 의미 그냥 좋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건강은 그래도 미리 대비하는 게 첫째죠. 부정의 의미를 좀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완성의 타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 병원 가시는 거예요. 자, 고집 부릴 게 있고 안 부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탄!